일단은 이거는 하얀색으로 한 게 맞겠죠? 모든 세팅도 안 했는데 눈이 벌써 아파요. 불을 일단은 다 끄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게임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FPS 종류들, 오버워치라든지 파이팅 배그라든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쇼비플 나온 것도 FPS를 하고 있는데 FPS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는 TPS죠. 우리가 이제 총게임을 하면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총기 류도 있지만 두창무기 중에서 수류탄, 역막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섬광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섬광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게임이든 맞으면은 모니터 화면부가 이렇게 하얗게 팍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섬광탄을 맞은 것 같은 눈이 막 아파가지고 막 눈을 못 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전혀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모니터 밝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외부의 장치들을 장착을 해가지고 섬광탄을 맞았을 때 실제 눈뽕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예전에 사용을 했었던 필립스의 요거 두 개랑 LED 스트립, 그리고 원래는 전구 꼽이는 거 요것도 연동을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방에는 이거 꽂을 곳이 없습니다. 요거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세팅을 하실 분들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하실 거면은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필립스에서 나오는 이런 조명류들은 대부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요거 동그란 거 두 개랑 스트립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까? 모니터에 붙여야겠죠? 근데 이게 눈뽕 효과를 약간 극대화를 시키려면은 안면에 장착을 하는 게 맞는데 얘가 아래를 제외하고는 베젤 자체가 무베젤이라서 이걸 패널에다가 직접 붙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게 모니터가 좀 저렴한 거면 제가 달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다고 이 모니터를 버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옆에다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해보고 만일에 눈뽕이 좀 덜하다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조명을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팅도 안 했는데 눈이 벌써 아파요. 이거 아마 밝기 최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세팅한 것만으로도 밝아요. 이게 끈 거고 이게 킨 거고 근데 지금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직접 게임을 할 때는 조명을 끄고 할 겁니다. 일단은 필립스 세팅입니다. 이거는 휴대폰에 연결하고 그 휴대폰에 연결한 거를 다시 PC에 연동을 해서 세팅을 하는 기본적인 필립스 조명 세팅이고 이것만 해서는 지금 눈뽕 세팅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거는 가능은 하긴 합니다. 조명 동기화를 해두면은 모니터 화면 색깔 따라서 얘들 색깔이 바뀌잖아요.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뭐냐? 게임 화면 자체가 섬광탄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화면에 색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색상에 따라서 이 불이 켜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세팅을 사용을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꺼졌다가 터지면 그때 그 색깔로 팍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뽕의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명 동기화를 끄고 조명을 끈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설명에 달아둘게요. 그 페이지를 가시면은 GitHub에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CSHUE라는 프로그램 키면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문제점이 있어요. 모든 FPS 게임을 지금 지원을 하지를 않는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이 친구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신 해외 유튜버들을 본 것 같은데 게임 안에 있는 그 API를 직접 받아와가지고 하는 방식이지 않나? 소스를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Create CFG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를 키면 되겠죠? 일단은 세팅. 아 이걸 수동으로 다 세팅을 해야 되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겟츠 플래시드. 이게 눈뽕 맞은 거겠죠? 일단은 이거는 하얀색으로 한 게 맞겠죠? 모든 오! 아 이게 예시로 뜨는 건가 보네. 아 이게 색상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아 커스텀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킬했을 때는 그린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킬 당했을 때는 빨간색이겠죠? 범 블링크. 오 그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일단 기본 세팅들을 싹 다 켜두고 하겠습니다. 뭐 대기실에 있을 때도 이렇게 라이트가 켜는 것도 있고요. 불을 일단은 다 끄도록 할게요. 섬광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씨 이게 약간 근데 느려.
요게 팍 터졌을 때 팍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켜지는 게 스무스하게 켜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성광의 느낌이 아니라 근데 밝기는 밝은데 이렇게 일단 덮고 봅시다. 일단은 지금 조명이 5개 스트립이랑 고 2개를 지금 세팅을 해둔 상태였고 이게 LED 스트립이 밝기가 어둡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니터 밝기가 생각보다 밝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암막으로 거의 차단이 되기는 했는데 약간 안 박혀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빛이 조금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광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되네. 설때 가겠습니다. 좀 느낌이 있는데 반짝반짝 거립니다. 반짝반짝 저기 게임 안에 저거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느낌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성광을 더 해볼게요. 성광을 하면은 밝긴 밝아요. 어두운 건 아닌데 딜레이가 심하다. 근데 이거는 조명 자체의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조명 설계가 뭐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섬광탄에서는 진짜 0.1초 만에 갑자기 문 팍 하는 그 느낌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폭탄이 설치가 됐을 때 그 블링킹 되는 그 느낌 자체는 굉장히 깜빡깜빡 거리는 건 나쁘지 않고 이 친구 자체가 가진 그냥 동기에서 사용했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밝기가 막 0에서 100 왔다 갔다 빠르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플리커링이 있어가지고 눈에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걸로 세팅을 하신 분들이 다 뒤에 놔두면은 셔터 스피드를 조금만 올려도 플리커링이 카메라에 보여가지고 저 이거 싹 다 바꾸라고 하거든요. 싹 다 바꾸라고 하는 제품은 어퓨처의 B7C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플리커링이 없어요. 이 조명 형태로 된 제품이 이제 그 제품으로 세팅을 하면은 좋다. 일단은 썩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 뭐 오류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버그도 있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한계가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만 지원이 되는 거고 뭐 커스텀으로 제작을 할 때는 그런 데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 나온 특정 부분의 색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시를 맞았을 때는 화면 전체가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가 일정의 RGB 값이 잡혔을 때 불이 켜지게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어느 게임이든 상관없이 성광을 맞았을 때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게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그런 느낌을 좀 더 쉽게 제작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이 댓글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긴 했었구나. 원래 이게 저희 집에 쇠핑이 여러 개 나와 있었거든요. 저번에 그분이 갖고 왔을 거예요. 과트로님 몇 개 가지고 왔었는데 집에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잘 쓰고 계시죠? 하지만 플리커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플리커링 없는 이거 제품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스트립 제품 혹시나 정보 아시는 분 댓글 같은 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